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됐는데요. 여기에 연차를 3일 내면 최장으로는 12일간의 연휴도 가능한 만큼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피싱 메일인데요. 이렇게 항공권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첨부 파일이 문제입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연결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이런 피싱 메일에 속는 걸 예방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과 링크는 누르지 않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심되는 메일을 받는다면 주소를 확인한 뒤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식 이메일 주소와 대조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